안녕하세요. 오늘 올린 영상 업로드 예약하고 어제 촬영한 거 자막까지 편집하고 이제야 나갑니다. 커피가 너무 고파요. 커피 마시러 가야지.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촬영한 게 적어야지 편집하기 쉬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살릴 수 있는 영상인지 그 촬영 감각이 있으면 되게 빨라질 것 같아요. 그게 전문가겠죠. 저는 생초보고. 아무튼 커피 마시러 좀 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낼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하늘 봐요. 물론 밤에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비안올것 같아서 우산도 안 들고 왔어요. 구름이, 뭉게구름이 저기 하나 띄 있다. 지금은 바닷가로 가는 길입니다. 위태위태하다, 얘. 나머지는 다 날라가는 것 같은데. 잘 버텨라. 아니, 가는 게더 좋은 건가? 그럼 좋은 곳으로 가라. 좋은 곳으로 날라가서 뿌려야지. 커피집인가? 이름이 마음에 들어. One Fine Day. 커피집인가? 들어갈까? 커피. 당연히 커피 팔겠지. 지나가다가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 수가 없어. 좀 진한 커피. 제일 진한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진하긴 하고요. 특별한 거 찾으시면 이쪽은 아예 먹으시면 시골 찾아주세요. 진한 거 먹어야지. 우선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난해 그거밖에 없어요. 아, 예. 저희가 커피 자체가 진해서. 아, 그래요? 네. 카드 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음료 금방 나오니까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가지고 가세요. 네. 또 되셨어요? 네. 요즘 잘 쓰는 체크카드입니다. 귀엽죠? 좀 정신 차리려고 진한 커피가 필요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진하대요. 시그니처. 원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예쁘다. 아기자기한 거 좋아. 마릴린 먼로 일대기 영화를 봤는데 진짜 슬펐어요. 더 불쌍했어요. 만인에게 사랑받지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기구한 여자의 인생. 스포츠입니다. 귀엽다. 스티커 붙여봤어요. 제 거예요? 네. 잘 마실게요. 네. 센스 촬영하라고 막 그런 거 떼주고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 좋아. 저도다. 날씨 진짜 좋다. 이렇게 되구나. 밖에 테라스로 나가네요. 저기 살면은 프라이버시 없겠다. 안 좋겠다. 여기 자리 잡았는데 어제 밤에 걸었던 길. 아, 속초역이 어떤지 볼까?
근데 전기줄 되게 많다. 제 기억에 완전 꼬마 때 아빠가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 20대였던 것 같아요.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어서 내가 밑에서 되게 불안해했었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아빠는 기억 못하겠지? 근데 아무튼 한전에서 굉장히 젊었을 때 들어가셔서 정년퇴직 하셨는데 저 그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많이 아프셔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헐크는 여자애들이 부담스러워해. 기타 치는 애였는데 이제 애 아니지. 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만 어깨 넓혀도 될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었다고 그래서 적당히 하지. 모든 건 적당한 게 좋은데 그 이상을 뛰어넘으면 안 예뻐. 그래서 중독은 좀 무섭습니다. 하나에 좀 꽂혀서 중독이 돼버리면 그르칠 수가 있고 내가 바라는 모양보다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뭐든지 약간 오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일을 그르치지 않아. 아, 그리고 제가 오늘도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제 몸이 그런가 봐요. 몇 시간 앉아도 뭔가 쌩쌩한?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받는 건가? 모르겠어. 아니면 침대 없이 패드여서 불편해서 그런 건가? 아닌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아침 7시 50분에 출근도 전에, 그러니까 진짜 일찍 출근하신다는 거지. 카톡을 주셨어. 대단한 선생님이야.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출근하고, 원래 학교에서 아침 시간이 제일 바쁘니까 한 점심 지나고 그리고 내가 연락해야지 이랬는데 아침 7시 50분에 카톡. 왠지 약간 그 본인을 되게 옥죄며 사시는 FM 스타일 그런 선생님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참아서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풀면 문제가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아무튼 이 전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꼰대가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평생 꼰대하기 싫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도 싫고 그래서 애들한테 막 부탁했어요. 잔소리를 하면 결국 꼰대가 되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상대방한테 뭘 바라고 명령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게끔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각자 자기 알아서. 그러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선을 넘어서 말하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니까. 말이 문제야. 말을 사실 많이 하면은 마이너스인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지나? 혼잣말도 늘었어요 이거 하면서. 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완전 수다쟁이 된 것 같아. 막 혼잣말하고 혼잣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 맨날 유튜브 올리는 거 이게 나를 지금 버려놓고 있는 건가? 아무튼 이거 한 달 살이 끝나면 저 맨날 안 할 거예요. 다짐. 숙제 같아서 싫어. 펜션 이름이 잠자리 펜션인데 주변에 잠자리 되게 많아요. 자기는 부른지 아는 거지. 난 희한하게 여름인데 여기 걸어다니면서 잠자리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가을에 쟤는 뭐 할까 궁금합니다. 잠자리 원래 오래 사는 곤충인가? 모르겠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다 알 수도 없지만 어찌되었든 속초 와인 언제 불이 켜질까 궁금합니다. 바다 색깔 너무 예뻐요. 오늘 예술이야. 그리고 저게 조도라고 하는데 저희 등대 있거든요. 가까워 보이지만 수영해서 갈 수 없으니, 그리고 수영도 저는 못하고 저기를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언젠가 가봐야지. 저기 갈 거 아니에요. 무인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무인도라 하더라도 배를 타고 분명히 뭘 할 거 아니야. 등대가 있는 건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출근하지 않나? 자동화인가? 모르겠어.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여기 진짜 날씨가 그렇게 안 더워. 겨울에도 그렇게 안 춥대요. 눈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그럼 집에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눈 내리는 거 보면 진짜 멋있겠다. 너무 좋겠다. 행복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정리를 잘 해야죠. One day. One fine day. 카페 이름 잘 줬어. 들어오고 싶게끔. 조금이나 걸어가야겠다. 여기 아무도 없어서 카메라 켰어요. 그때 한 달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걸었던 길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턱 높아져가지고 안 보였던. 오랜만에 금강대교, 설악대교 건너가려고. 오늘 저녁은 이른 저녁. 저 작년 2월 때 와서 혼자 굉장히 뷰 좋은 곳에서 기분 좋게 먹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먹으려고. 속초에서 사귄 친구와. 날씨 딱 좋아. 여기서 바람만 약간 살살 불면 덥지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막 땀 뻘뻘 흘리고 다니는 것도 사실 여름에 마시긴 한데 그래도 걸어다니기 좋은 건 이런 거죠. 오늘이 화요일인데 지금 내가 한적한 시간에 와서 그런가? 월요일인데도 어제 사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말고 저기 속초해변 쪽에, 여기 해변 쪽이 아니어서 그런가? 저는 등대 수욕장을 향해서 한 여기서 3km 되거든요. 걸어서 갈 거예요. 설악대교와 금강대교를 건너서. 시간 진짜 빠릅니다. 이러니 내가 나이를 잊고 살 수밖에. 저 뭐 좀 보니라고 그냥 앞에 안 보고 걸어왔는데 벌써 여기까지 걸어왔네요. 여기도 좀 유명한 데 같은데, 엄탱이네 포차. 빨간색이 설악대교고 파랑색이 금강대교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선장님들 무슨 사잇길에 선장님 앞에 동상 앞에도 있거든요? 나 찾은 것 같아요. 저기 빨간색 있어. 이게 맞나 보다 그러면. 맞네. 유정충 선장. 와, 또 오늘도 사잇길을 걸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와. 근데 눈이 살아있다. 진정 눈이 살아있다. 내가 한 밤에 오면은 꼬마였으면 무서웠다. 분명히 저 살아서 나온 동상의 그런 전설들 있잖아요. 아, 21명의 선원을 탈출시키고 긴급 구조를 요청한 후 자신은 어선과 함께 운명을 달리한 의인이다. 아, 대박. 유정충 선장. 그러니까 21명을 살리고. 저 갑자기 걔 생각났어요. 저 20살 땐가 21살 땐가 무슨 선일이었는데 걔 군대 갔다가 베이스 치던 애였는데 군대 갔는데 무슨 섬 같은 데로
갔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태풍 나가지고 되게 심한 태풍 있었는데 거기 휩쓸려가지고 못 돌아왔어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장례식장을 그때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시신도 없고 하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어디 무인도에서 살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걔가 생각나네. 바다는 좋긴 하지만 무섭네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 살 길 있어. 진짜 우연히 또 발견했어요. 대박. 이게 아바이 길, 아바이 마을 길에서 왜 안 찍혀? 아, 또 거꾸로 찍었어. 이건 왜 딸깍 소리 안 나지? 아, 뭐야. 고장났나 봐. 그래도 어쨌든 찍었어. 아, 근데 숫자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2번이구나. 의인, 유정춘 선장.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신나는 것보다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갑자기 잊고 있었던 애도 생각이 나고. 아, 이거 진짜. 저기서 먹었었는데 저번에 등대 생선구이. 딱이네. 이거 귀엽죠? 보자기야. 보자기 돌인가 봐. 그러니까 그 이게 아바이 마을이 실향민들이 아무튼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모양 돌이 있어. 이거 진짜 센스 있다. 보자기 돌. 귀엽다. 갯배 서찰짝에 하나 있긴 하네. 네,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아, 여기 전시장이구나. 아트 플랫폼 갯배.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의 정착촌 아바이 마을. 해양 컨테이너로 만든 문화 공간이다. 보따리 벤치. 맞네. 저 그 의자였구나. 저기 앉기에는. 근데 여기도 도장이 있어요. 근데 왜 다 나 쳐다봐. 가볼까? 오징어 배다. 아, 조금은 또 처음이네. 이거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니다. 여기보다 조금 멀리 있는 건가? 다리 위에 건너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전시회장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 아바이마 이봅세 날레 오기오. 저 사투리 진짜 못해요. 막 흉내내서 잘하고 싶어도 다들 비웃더라고요. 아니라고. 엘리베이터 처음 타본다. 아, 사실 그냥 걸어서 웬만하면 갈 텐데 제가 신발을 그렇게 편한 걸 안 신었어요. 아니 편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있어서.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한 번은 타줘야지. 갯배 타는 곳에 도장이 있어. 갯배. 근데 갯배 한 세 번 간 것 같은데? 세 번, 네 번? 소락대교. 갯배 선착장은 사실 안 갔어요. 그 건너편으로 그때 가가지고 한 두세 번 건넜지. 여긴 언제나 좋아. 나중에 여기 운동복 입고 뛸 수도 있어. 나 밥 먹은 데가 선착장 쪽이면 도장 못 받는데?
거 보다 되게 빵빵거리네. 안 돼요. 이 길 따라 쭉 내려가면 또 내려가서 또 올라와야 돼. 내가 몇 번 당했어. 그러니까 여기 옆에서 이 작은 미니 횡단보도 건너서 가야지 금강대교를 건널 수 있어요. 이제는 안 당한다. 근데 갯배 도장은 나중에 찍지 뭐. 일로 가야 돼. 생각 없이 걷다간 계속 여기에서 뺑뺑이더라. 저기 보면 속초 사자놀이 있는데 궁금해요. 저 공연하는 거 보고 싶다. 그리고 고기잡이배도 한번 타보고 싶어. 근데 멀미 심하다고는 들었는데 멀미하기 직전까지만. 배를 운전해 보고 싶어요. 요트나 제트스키 운전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이거 배울 거야. 진짜 우연히 만나서 오징어 난전 왔어요. 되게 대표님 만나가지고 진짜 신기해. 안녕하세요. 뭐 먹을래요? 나 오징어. 여기 오징어 오징어밖에 없어. 오징어 주세요. 이따가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나만 먹어갈게요, 오늘은요. 와, 배 아프다. 그러니까 덜 배부르게만 해주시면 돼요. 맛만 보고 싶습니다. 네. 작은 걸로 찜도 해주고 회도 해주기로 하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다 아는 데 가야 돼. 왜냐면 택시운전기사 다시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비싸다. 오징어 회를 드디어 먹습니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갔다 와서. 맞아, 이거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래서 빨리 먹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와 진짜 운 좋다. 아 여기?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왜 물어봤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회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겠습니다. 회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먹는. 아 아이스 깨끼. 저거 찍고 싶었는데 아이스 깨끼. 아 나 너무 신기해 저 아이스 깨끼. 연금정에서 거꾸로 검은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왔던 데 다시 한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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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그거를 도달 안 됐어요.
우렁 매운탕 추천해줘서 우렁 매운탕 시켰어요. 그리고 동해 밥밥. 꺼지는 데들이 많아서. 저 외국인분들 저의 눈요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노네요. 되게 재밌어. 그런 엄청 재밌어. 되게 신나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좋다. 행복해 보여서 좋다. 저는 멍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번에 먹었을 때. 그래서 뭐 개도 먹으라고 해서 사실 얘 징그러워서 먹기 싫은데 먹어보라고 해서. 그렇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개불 도전. 얘 솔직히 징그럽게 생겨서 안 먹었었거든요. 참기름에 찍어도 되고 초장에 찍어도 되고. 나쁘지 않죠? 쫄깃쫄깃하고 맛있지 않아요? 소화하지 않아요? 많이 먹어봐야 돼. 맛을 잘 모르겠죠. 아무 맛도 안 나지. 그냥 많이 먹어봐요. 고무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봐. 고무줄 먹는 거 같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아직. 나는 얘가 좋아. 얘가 바다 맛이어서 좋아. 얘 먹을 거야. 철학상 가서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